소니 알파 772는 아예 부가 탑재된 기종입니다. 앞서 출시된 소니 알파 7에 탑재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능인데요.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인물의 눈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촬영이 진행되는 인물의 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뉴를 통해 사용자 정의 키에 IAF를 설정을 했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셔터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인 얼굴 인식이 되게 되는데요. 설정해 놓은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가까운 쪽에 눈을 인식해서 눈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컨트라스트 AF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9포인트의 굉장히 넓은 많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IAF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운 한편 추가점이 위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얼굴 인식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은 컨트라스트 방식의 알파7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빈번한 눈의 초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